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17장에 가보겠습니다. 자,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이때는 이제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이게 참 그런 황당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이야. 지금 아들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있어봐도 임신이 안 돼. 아시겠죠? 임신이 안 되니까 이제 야, 이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 여종 그 하갈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네,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너희 부부 사이에 그 태어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아무리 뭐 해봐도 임신이 안 돼. 안 되니까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무래도 이거 아들을 낳기는 낳아야 되는데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어떻게 아기를 만듭시다. 예. 그 아브라함도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그 약속을 명령어로 생각했어. 자, 이것이 최초의 이단의 출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독교와 가장 강력하게 맞서 있는 종교는 어느 종교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누구의 자손들이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요. 그 맨날 싸우는 거 지금.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거요. 그래서 최초의 이단은 누구로부터 생겨났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예.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최초의 이단이 생겨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명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한다는 것을 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걸 못 믿는 거야. 못 믿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으로 오해해버려? 명령이라고 오해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으로 했는데, 아,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임신이 안 되니까, 여보, 어쨌든 자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거대한 이단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의 종교는 명령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우리에게 명령 하시지 않습니다. 명령하시기보다는 뭐해요? 섬기시는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섬기시는 하나님과 명령하시는 하나님. 이 두 종류의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에게 무슨 질 하는 거예요? 갑질. 명령이죠. 맨날 명령.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지금 인간적인 어떤 그 오해는 나보다 높은 사람은 나를 명령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면 너희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유전자 다 꺼져서 죽으니까 나는 명령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모든 이 세상의 신들은 다 갑질하는 신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 신이시여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명령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왔다. 섬기려. 이것이 모든 신들과 이 성경의 신이 다른 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을 이제 따르는 사람 돼가지고, 오다가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또 명령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큰 대실수를 하고, 그 아브라함의 실수는 결국 어떻게 지금까지 두 종교의 양대 산맥으로, 그렇죠, 해서 사람 죽이고 맨날 싸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명령에는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 약속은 약속에 복종한다는 말은 없어. 명령에는 복종을 해야 되지만 약속은 믿으면 돼. 그래서 이 성경의 종교는 약속의 종교요, 믿음의 종교예요. 네. 그게 여기 핵심입니다. 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지상에, 이 지구상에 여호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즉 약속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오직 한 분의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처음 만났다 이 말이야. 만나놓고도 또 뭐예요? 아, 명령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깜빡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쳐줘.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얘기는 이제 생략하고 그 다음 장 1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여기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전능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하는 게,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라고 전제를 딱 합니다. 하나님이라. 자,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 약속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자, 내가 이 말은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은 내가 어떻게 꼭 지켜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약속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될지라. 될지라는 뭐예요?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어떻게 해요? 제가 시작했는데. 네.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걸로 뭐예요? 알아서 하라는 명령인 줄로 간주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이제 문제고, 그래서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다 약속을 무엇으로? 명령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자, 내 언약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약속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명령처럼 보이지만 결국 약속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엄마가 애기야 젖 먹어라라고 하는 명령이지만 내가 젖 먹여 주겠다라는 약속이지 사실은. 자 이제 그거를 깨우치지 못했다 이 말,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제 그래서 자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그것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나의 약속을 너와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마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약속이라 이 말이야. 네. 내가 너희들의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이란 말 상속이란 말입니다. 상속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나의 무엇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약속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킨다는 말에 지킨다는 말에 이제 그 뜻이 있잖아요. 이제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내가 그거를 복종한다 라는 뜻도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지킨다는 말은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명령하시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것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킨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keep입니다. keep.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말은 토요일을 예배 보는 날로 지킨다. 그래서 영어로는 I keep Sabbath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을 지킨다. keep. 근데 keep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keep는 그런 뜻이 그런 뜻 말고 복종한다는 뜻, 명령에 복종한다는 말이 아니고 또 무슨 뜻일까요? keep. keep 지킨다. 자, 여러분. 축구 시합에서 골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골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골 안 먹도록 골을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지.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골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패배하니까 골을 안 먹도록 그 골을 어떻게 막아야지. 네. 이제 그거를 그 성경에서 말하는 keep는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keep는 그러니까 골을 그 골키퍼 그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것을 나는 어떻게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게 명령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이라 라고 믿는 것이 기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린 그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집 잘 지켜.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지킨다는 말의 기본 뜻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럼 우린 자꾸 모든 것을 어떻게 해? 약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명령으로 생각하니까 명령하시면 내가 복종한다가 지킨다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는 내 언약을 약속을 어떻게 지키라. 그리고 네 후손도 대대로 어떻게 내가 너희들 후손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지키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명령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 있다 이 말이야. 그건 하나님은 저 하나님도 이스마엘이 태어나 있는 사실을 아시겠죠, 그렇죠? 아시면서도 전혀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때요? 아 내가 알아서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행위로 지키는 거죠. 복종한 거야. 복종 안 하면 뭐예요? 혼날까봐. 그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그런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자. 좀 생략하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왜 엎드렸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엎드려 놓고 마음으로는 뭐요? 하나님도 웃기시네. 내가 다 알아서 복종해서 해놨는데. 이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겉모습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가 다 해놨다고, 예. 하나님 뭘 모르시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돼버리는 괴상한 관계가 돼버려. 이런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와 맺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깜빡 잊어버린 건 뭐예요? 하나님이 딱 이날 오시면서 나타나서 하시던 제 첫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뭐예요? 전능. 하나님 못한다 이거야. 지금 내가 100살이고 내 아내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잘 부탁합니다.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이단이야.
아시겠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엉뚱한 그런,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 이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데요. 저 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모든 명령을 어떻게 다 잘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다 복종의 종교예요. 그러나 이 성경의 하나님만은 뭐예요? 믿음의 종교예요. 왜?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정리가 딱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해서 이제 쫙 퍼진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 이슬람은 철저히 복종의 종교입니다. 믿음이란 건 없어요. 복종, 오로지 복종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철저히 복종해야 돼.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근데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이제 이슬람에서도 이제 마호메스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들이 다른 여자와 실제로 성행위를 안 했다고 해서 간음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네가 네 마음 속에 그 여자를 쳐다보고 정말 저런 여자고 한번 자고 싶다라는 그러한 음심을 음욕을 품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죄다.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슬람 사람 어떻게 했어? 복종해야 되겠거든. 복종해야 되겠어. 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음욕을 내 마음속에 품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상당히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보기만 보면 뭐예요? 음욕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음욕이 안 일어나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자를 다 뒤집어 씌워야 돼. 그래서 뒤집어 씌워놓고 오늘 하루 종일 음욕이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종교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치면 이슬람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보다 뭐예요? 훨씬 더 솔직한 거지. 뒤집어 씌웠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뭐 안 보면 되지 뭐. 그래갖고 다 보면서 안 본 척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슬람 족속들이 뭐예요? 더 정직해. 왜? 보기만 보면 뭐예요? 다 음욕이 생기니까 아예 여자의 그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심지어는 다 뒤집어 쓰고 뭐예요? 눈만 하나도 안 보이도록 왜? 여자의 머리카락만 봐도 이게 이제 통하니까 그러니까 안 뒤집어 씌워놓고
나는 죄를 안 짓고 있다. 이런 그건 뭐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좀 덜 그 이슬람 사람들보다 덜 뭐예요? 덜 정직해요. 근데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덜 정직한 게 아니라 더 뭐 하기 때문에 더 신을 무서워한다. 왜? 받고 내 마음에 음욕이 일어났다면, 응? 하나님, 알라 신이 벌 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벌 안 받으려고 여자들 뒤집어 씌웠다. 그러나 진짜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너희들 본성으로 본성이 이미 그게 죄다. 탐내는 것. 그렇죠? 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 아를 너희들은 본성부터 죄인이니까 너희는 지킬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아, 우리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에게로. 예, 은혜로 구원받는 길. 밖에는 길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성의 몸,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겠다. 그렇게 되야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여기 이제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벌써 이렇게 되면, 아, 이 세상에,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기독교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데, 그걸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피식 웃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참 하나님이 어떻게 말이 아니야 지금. 딱 이 세상에 한 부부밖에 없는데. 그래서 부부 중에 남편이 더 믿음이 좋은데. 아이 제일 잘 믿는다는 놈이 하고 웃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되었어요? 형편없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김색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은 제가 다 알아서 이미 다 해놨습니다. 저 수단이 괜찮죠?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열받아 안 받아? 그것도 어떻게 하고 웃는 거예요? 안 웃는 척하고 웃는다고.
경배하는 척하고 엎드려 가지고 웃어. 나 왜 웃기는 왜 웃어 이 새끼야? 응? 응? 그래놓고 경상도식으로 그렇게 못 믿는다면 때려치자. 취소. 약속 취소.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참으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상구가 하나님의 때문에 때려쳐버라. 약속. 너하고 약속한 거 취소. 나 안 해. 너 같은 놈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어떻게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 믿지 않고 자기를 비웃는 그 아브라함을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어떻게 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예. 네. 그지 이런 한마디가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인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시고 싶으시다. 그냥 관두자. 야, 너 같은 놈하고 일 못하면 겠다. 그렇지 않고 하나 나는 사라로부터 네 아내 사라로부터 태어날 아기 이름까지 뭐요? 이삭이라고 지어놨다. 그러니 믿어줘.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팽개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텐데 하나님이 내가 그 이삭과 나의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삭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이 태어나면 그 이삭과 나는 또 언약을 맺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안 믿어도 믿게 해 주시는 하나님. 믿음 없는 자를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고 믿음 없는 채로 하나님이 자식은 걸어먹었어 그러시는 분이 아니야. 끝까지 다시 약속을 하면서. 이삭이 태어나면 내가 그 이삭과도 약속할 것이다. 그렇죠? 멋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여기서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이제 무슨 얘기, 여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아브라함은 믿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혼자서 뭐, 아무리 믿어봐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사라도 어떻게 믿어야 돼. 아시겠죠? 사라도.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집으로 그 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이미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참 이 하나님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딱 교인 둘이밖에 없는데 두 사람 다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런데 이삭은 태어났어요 안 났어요? 태어났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안 믿어도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태어나게 했어요. 이게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느냐?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어.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다는 말은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이제 늙었으니 내게 어떤 그런 아들을 낳는 그런 즐거움이 어떻게 그런 즐거움이 있을까? 그랬더니 자 이제 속으로 웃어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사라 일로 좀 나와봐. 너 웃어서 안 웃었어? 나 다 알아. 네가 웃었다는 거. 그렇게 정죄를 할 텐데 이 하나님은 웃은 걸 알면서도 또 하나님이 또 뭐 당했어요? 무시당했어 또. 남편한테도 무시당하고 마누라한테도 무시를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나를 내 말을 안 믿냐? 내가 약속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때리쳐자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사라가 믿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내가 이 세상을 다 창조했잖냐?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좀 믿어 주면 어떻겠니? 이 말이에요. 관두자 그러지 않고. 여러분, 이 정도로 하면 관두는 게 우리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관두지 않으세요. 능치 못할 일이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재차 약속을 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사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이 이 말을 하신 건 직접 말한 대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 들으라고, 사라야 잘 들어봐 이러지 않고, 사라야 나와봐 이러지도 않고,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웃었구나. 그런데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러니 내가 해준다면, 그렇게 약속하면 좀 믿어주면 좋지 않겠냐?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럼 사라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라라면 장막뒤에서 속으로 웃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재차 뭐예요? 나는 내가 못하는 게 없는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난 해줄 거야. 라고 한다면, 왜? 네. 한다면, 우리 이겨은 씨는 어떻게 하겠어? 이겨은 씨가 살아라면. 믿겠습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가 돼야지. 자기가 이렇게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믿지도 않고, 속으로 웃고,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재차 약속을 또 해주니, 이제는 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이 사라, 이 여자 좀 보소. 진짜 골 때린 여자요. 예, 아주 골 때린 여자야. 사라가 두려워다. 왜? 속으로 웃어서 안 웃었어? 속으로 웃었어. 하나님이 보니까 자기가 속으로 웃은 걸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속으로라도 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 안 받으려고 뭐라 그러게. 저 안 웃었는데. 야, 이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이라도 정말 확 열받아고 뭐라고 있냐나?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이게 응? 하나님은 이제 참고 다시 약속하고 믿어주길 바라고 했는데 이게 나와 툭 튀어 나오더니 하나님 전 안 웃었는데야. 이제 안 웃었다고 거짓말까지 하네. 이제 이 정도 되면 때리쳐야 돼, 안 때리쳐야 돼? 이 정도 되면 때리쳐야 돼. 이 정도는 때리쳐야 돼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라라는 여자 진짜 골치 아픈 여자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읽고 아브라함 참 고생 많았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살면 자기는 자기는 거짓말 한 일도 없고 웃지도 않았고 자기는 항상 뭐요? 옳다라는 그런 류의 여자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마누라하고 살면 힘들 거예요.
그건 저도 잘 알아요. 아주 힘들 거예요. 예. 네. 와, 이거는, 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자, 여기 보세요. 이럴 때, 내가 웃지 아니요, 안 웃었어요. 사라가 경상도 여자라면, 안 웃었는데, 얘! 이런 걸 뭐라 그래? 못 말린다 그래. 몰라. 못 말린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아니라. 아니야! 웃었잖아, 이 년. 그랬었을까? 그래서 아니라. 네가 뭐예요? 웃었느니라. 이렇게 이것으로서 이 장면이 끝납니다. 그러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는 말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정색을 하고 말씀하셨겠죠. 예? 정색을 하고. 정색을 하고.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랑의 하나님은 그래 네가 안 웃었다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가 웃었다고 얘기해.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라고 할 때는 사랑을 가득히 담아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옛날에 읽고 나서 이 말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표정을 뭐 다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런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저렇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라고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왜?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거는 조건적 하나로 열받았어.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이 못 말리는 사라가 이렇게 나와도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사랑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요거를 좀 아주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제가 아침 일찍 좀 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 집 2층이었는데 2층에 애들 침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아래층 응접실로 내려와서 이제 성경을 펴고 읽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누가 2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 이제 인기척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야. 막내 아들이 깨서 내려왔어.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이제 냉장고를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고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따러 가지고
그것을 마시려고 하다가 이 부엌 싱크대, 싱크대에다 그 오렌지 주스를 넣고 서랍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싱크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제가 뭐하러 올라갈까 해서 이제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넣는 데 있잖아요. 이거를 열더니 무엇을 찾아.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뭐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초콜릿. 네, 그 초콜릿 같은 걸 숨겨놓고, 그 찾는 거 같아. 그 찾다가 툭 해서 초콜릿 덩어리가 툭 떨어지면서 오렌지 주스 잔을 탁 때려가지고 오렌지 주스가 쫙 쏟아졌다고, 싱크대 위에. 그러니까 이제 녀석은 기어 내려오더니 오렌지 주스 쏟아진 걸, 이제 초콜릿을 먹으면서 쳐다보면서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나는 상관없어. 뭐 초콜릿이 때려서 오렌지 주스가 쏟아진 거지 자기가 발로 차서 쏟은 것도 아니지, 아니라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저쪽 가족실로 가더니 텔레비를 틀고 이제 보면서 초콜릿을 먹는 거야. 아,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 일을. 근데 그때 우리 집이 그 산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과 같이 이제 뉴스타트를 한다고 그게 산 속에 이제 있는데, 그래서 산에 그 집이 있으면 개미가 많이 끌어요. 그래서 이제 오렌지 주스가 쏟아졌으니까 이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주스 달콤한 거 먹으러 오고 이제 그게 오래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아들 이름이 데이빗이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마 쏟아놓고 닦지도 않고, 뭐 그런 식으로는 하기 싫고. 이 과정을,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 이 아빠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 저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렌지 주스가 쏟아졌네. 그러면서 그래서 그래서 데이빗, 오렌지 주스가 어떻게 쏟아졌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또. 그래서 저는 오렌지 주스 잔이 좀 어지러웠던 모양이네. 어지러워서 넘어진 모양이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웃었다고 웃는 거야. 이상하다. 왜 오렌지 주스 잔이 그렇게 어지러웠을까? 술 먹었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딱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웃다가 가만 저를 쳐다봐. 쳐다보더니 분명히 아빠는 자기 보고 네가 쏟았지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전혀 정죄를 하지 않아.
그리고 오렌지 주스 잔을 정제하는 거야. 술 먹고 비틀거리다가 오렌지 주스 잔이 넘어졌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놔두면 개미들이 달려들 테니까 닦아야지 하고 이제 닦는데 이 녀석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자기를 탓하지 않고 지금 오렌지 주스 잔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온 집에 다 다른 사람 다 자는데 자기밖에 없잖아. 그런데도 자기를 탓하지 않고 오렌지 주스 잔이 넘어졌다고 하는 아빠가 감동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있으니까 자식이 뒤에서 제 다리를 다 끌어대니 아빠, I love you.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 닦고 나서 같이 그 가족실 소파로 가서 제가 데이빗 아빠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그 뭔데? 얘기해보래. 그래서 그대로 얘기했죠. 어느 집에 그런 아빠가 있고 이제 너 같은 애들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대로 일찍 일어나서 아빠는 응접실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아들이 내려오더니 그렇게 됐대. 그래서 아빠는 뭐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초콜릿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그 아빠가 다 닦았대. 근데 이 자식이 얼굴이 빨개졌죠. 그래서 제가 오렌지 주스 잔이 넘어진 게 아니라 네가 쏟은 거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를 또 팍 아빠 내가 쏟았어. 이제 그렇게 된 일 같아. 지금 대화는 여기서 딱 끝났지만은 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라야 네가 웃었잖아. 이렇게 된 거. 그러면서 사라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성경은 결국 다 사랑 얘기예요. 사랑의 얘기.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속에 자꾸 어둠이 깃들면 이 사랑만이 여러분 마음 속에 악령이 자꾸 증오심, 두려움, 걱정, 근심을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어둡게 만들어. 그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어둠이 없어져요? 지금 어둠이 꽉 차 있는데 그 어둠은 어떻게 해야 어둠이 없어져요? 빛이 들어와야지. 그래서 악령이 넣어주는 그런 두려움, 분노, 증오심 이런 것이 유전자를 다 끄는 어둠이거든. 그 어둠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빛이 들어와야 돼. 그 빛은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엔 어둠이 거두어지고 저 어둠이 거두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증오심,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유전자는 켜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꾸 이 사랑 얘기를 들어야 돼. 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다. 아,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빛이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지고 아, 질병이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정말 그 두려운 문제, 불안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항상 뭐요 그거를 거부해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할 거야. 그래서 선택을 확고하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내 마음 어두운 마음에 그 사랑을 자꾸 넣어주면 점점 그 사랑의 빛이 내 마음속 어둠을 밝혀주고 그 어둠이 유전자에 깃들면 유전자도 꺼져. 그러나 사랑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랑을 자꾸 받아서 담고 담고 하면서 여러분 빛을 자꾸 쌓아서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이 그렇게 믿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그 무시당한 것에 기분 나빠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더 믿게 하시는 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이삭을 가지게 되는 그 얘기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구구절절마다 정말 스며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을 향하여 그 사랑을 향하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가시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